다음에 확인 체크 잘안 되고 그래프 잘안 그려지는 거좀 풀어주세요. 자, 방정식, 푸드식, 활용이랑 그 다음에 그 속도가 속도. 그거는 수트에서 이미 학습을 하시고 와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대신에 수트에서는 직선에 대한 운동만 다루는데 여기서는 평면에 대한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개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하면은 완전 미분은 끝나고 적분만 남았어요. 적분만 남았고 사실 미적분 양 자체가 앞에 1단원이 되게 작고요. 미분법만 막 이만큼이고 적분이 한 요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끝낸 겁니다. 자,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개수. 자, 이 실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만 구하는 거면은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x축과 몇 개에서 만나는지만 내가 보면 되는 거잖아. 개수만 내가 따지겠다는 거는. ynfx의 그래프와 x축 교점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려내고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체크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둘다 그려내고 둘다 그려내서 얘네가 몇 개에서 만난지 교점이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는 만나 아 그래프 실근이라는 게 그래프에서는 교점 x 좌표를 얘기하는 건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풀어대고 사실 함수를 변형을 해서 뭐 이런 함수를 그려낸 다음에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셔도 상관은 없죠. 근데 내가 편한 함수를 조금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등식에서 활용.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x축보다 밑에 있다는 거를 증명해 내려면은 함수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내셔서 그 아이의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최소값만 0보다 커지면은 무조건 fx는 0보다 크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다. 그죠? 그 방법을 쓸 거고요. 마찬가지로 0보다 작다는 것도 fx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내서 최댓값 발생 지점을 체크하시고 그값만 0보다 작으면 항상 0보다 x축보다 밑에 있다는 거를 방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정한 범위에서 저렇게 제한되면은 위에 거는 모든 실수 x고요. 밑에 거는 x가 a보다 크다는 좀 제한되어 있는 범위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큰 부분에서 fx의 최소값이 만약에 있다면 걔가 0보다 크다는 거를 증명해주면 되는데 이 조금 어려운 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만약에 여기가 x는 a였다고 칠게요. x는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가 0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함수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 계속 증가한다는 것만 내가 증명할 수 있다면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f'x로 얘기를 하는 거죠. f'x가 x는 a보다 큰 범위 안에서 얘가 항상 무슨 수면 증가한다고 할수 있어? 0보다? fx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범위 안에서 증가한다는 거는 그때 도함수가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그치, 커야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증가하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럼 요렇게 증가하고 여기에서는 0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x가 a보다 큰 지점에서는 전부 다 x축보다 클수 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만약에 발생을 안 한다면은 요런 방법을 쓸 거라는 건 겁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이제 그래프를 조금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이것도 다 그래프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물론 이 문제를 2x제곱이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넘겨서 1차 함수와의 위치 관계를 보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얘 자체를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자, 얘는 일단 fx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이거 미분하면은 이게 미분하면 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2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극값의 발생 지점이 EX가 2가 될 때고, 그 말은 X가 몇일 땐 거예요? 옳지, LN2에서 극값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나는 대충 그릴 거예요. 이좀 풀다 보시면은 문제가 뭐, 그렇게까지 증감표를 반드시 뭐 예쁘게 그려내가지고 완벽한 그래프를 묻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요런 문제거나 아니면은 좀 포인트가 되는 점들은 극대극소, 그리고 점근선, 그게 대칭됐을 때 어떤 모양인지 그런 거를 더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빠르게 그래프 모양만 좀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 실수 전체에서 다 정의되는 애다, 그죠? 극한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면 2x제곱에다가 얘는 이제 어떤 다함수가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되는 건데, 뭐둘다 증가를 하긴 하지만 얘가 훨씬 더 빨리 증가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는 지금 어디로 가게 될 거야? 그치, 0으로 갈 거고, 여기 음의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무한대로 가게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게요. 그럼 결국 얘도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로 간다는 건 겁니다. 그래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게 극된지 극소인지 잠시 요것만 그려볼게요. 얘는 점근선이 어디 있는 건 거야? x, y는? 지수함수,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 증가하는 n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x절편이 지금 ln 2다는 얘기인 건거 아니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인 거니까, 여기 극 뭐가 된 거예요? 옳지, 극소가 됐을 것이다. 그럼 극소가 언제 발생하냐면, ln 2, 여기 ln 2 집어넣어 볼게요. 얘 몇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치, 여기 좀 쓸게. 2 마이너스 2 ln 2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 ln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프. 자, 그래프가 ln 2에서 마이너스 2 ln 2 마이너스 1. 뭐 여기 대충 있었다 칠게. 여기가 2입니다. 여기 극소점이에요. 그 다음, 왜? 아, 이건 뭐예요? ln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했지? 무한대로 가니까 계속 발산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한대로 가도 어디로 간다고 했어? 그치, 플러스 무한대니까 대충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 했으니까 이 그래프랑 x축과 만나는 교점 좌표가 몇 개인지만 보면 되는 거죠. 몇개 만난 거야? 그치, 두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쌤이 오늘 준그 프린트에서 어떻게 아마 서술돼 있을 거냐면, 저 함수 다시 봅시다. 자, 여기서 내가 조금 익숙하게 바로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두개 있거든요. 하나는 2x제곱이고 하나는 2x 플러스 3입니다. 얘는 이제 지수함수. 내가 그릴 수 있죠? 2x제곱. 여기가 몇이에요? 1일 거고, 이렇게 엄청 빨리 증가할 겁니다. 요게 y는 2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1차 함수죠? 맞지? 그러면 여기 2, 3, 여기 y절편.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언젠가는 얘가 추월해서 훨씬 더 빨리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두 함수를 어떻게 한건 거야?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 함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뺀 겁니다, 뺀 거. 응? 뭐야? 자, 그럼 이두 그래프를 가지고 대충 한번 그려보자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미분은 하셔야 되고, 극소 지점은 찍어주셔야 되고요. ln2에서. 자, 이 빨간 색깔이랑 파랑 색깔로 한번 뺀 함수를 좀 추측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극소점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누가 더큰 거야? 그치. 1차가 더 크다, 그죠? 그럼 1차가 더 크고, 여기서 이거 뺐으면 어쨌든 요만큼 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얘 뭐냐. 지수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음수 나와, 양수 나와? 그치. 계속 음수가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음수 나올 거고, 여기서 몇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건 거예요. 이 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역전됐죠? 얘가 항상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계속 무슨 수가 될 거라는 거야? 양수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이 됐을 거야? 그치, 0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훨씬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곡선보다 여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강민아. 알았지? 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두 함수 관계에서 빼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거는 충분히 내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요런 능력도 조금 필요하거든요. 내 자리에 올려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두 개고. 자, 2번. x랑 코사인 x를 구해보자.
얘는 뭐 코사인 x 마이너스 x를 하셔도 되고요. 엑스에서 코사인 x 할까? 엑스 빼기 코사인 x 해볼게요. 자, 일단 그냥 정석대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뭔 거야? 그치. 1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됐을 거고, 얘는 사인 x가 몇이 되는 지점에서? 그치.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에서 그 값이 발생을 했겠다. 그죠?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계속 그 값이 만들어진다는 건 거고, 얘는 그리고 그려보시면, 사인 x가 원래 범위 자체가 몇부터 몇까지 존재해?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존재하는데 거기다가 1을 더해놓은 거잖아. 그럼 여기 몇이 돼버려? 그치, 0 되고 얘 몇이 되는 건 거야? 2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럼 내가 이 f'x를 그려보면 어떤 형태냐면 원래 사인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게 1만큼 평행이동해버리면은 원래는 여기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행이동 돼버리면은 양수값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나고 계속 0만 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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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만 하는 건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극값이라고 할수 있어? 없어? 윤서야? 도함수에서? 없죠? 그냥 올라가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 이 f'x가 모든 실수 구간에서 항상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는 fx가 계속 뭐할 것이다? 증가만 할 거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0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0 집어넣어주면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그치, 1이 되는 거다. 그죠? 자, fx 그려볼게. 자, 0,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요. 근데 얘는 x좌표 구할 수는 있겠네요. 얘뭐 집어넣으면 0 돼? 아, 못 구한다. 미안. 자, 일단 0,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 계속 증가한댔으니까 대충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건 거예요. 물론 절대 직선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음수였다가 계속 증가하는 중일 테니까 x축이랑 만난 점이 몇 개밖에 발생 안 하겠어? 하나밖에 발생 안할 거고 일단 근의 개수는 한 개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꾸불꾸불꾸불꾸불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자, 이거를 방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대로 한 번만 더 실험해 볼게. 얘도 보면은 x랑 코사인 x니까 내가 아는 함수 두개 있거든요. 뭐랑 뭐 그려볼까? y는 x랑 옳지. 자, 보세요. 이 정도 직관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미적분은. 자, 이게 y는 x야. 그 다음에 코사인 x 그려볼게요. 코사인 x. 코사인 x면 여기 1, 1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코사인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좀 그릴게요. 그 다음에 1에서 코사인 1이면은 얘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한 이쯤 잡을게. 자,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왜냐하면 2분의 파이 자체가 1보다는 조금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아까 0, 마이너스 1을 찍었는데 지금 x 1차 함수에서 코사인 함수 빼는 건 거예요. 그럼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0, 당연히 뭐를 지나겠어? 마이너스 1이 지나겠죠. 내가 그리고 싶어 하는 요 함수는. 요거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같아졌네. 여기서 몇을 찍을 거야? 0을 찍을 겁니다. 그럼 보면은 직선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곡선이랑 이게 1차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쨌든 이게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거고 여기에서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건 거죠. 요쯤 되면은 2분의 파이만큼 올라가겠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게 울룩불룩하니까 얘도 울룩불룩하면서 얘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울룩불룩거리면서 얘를 따라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개형이 나올 거라는 거는 추측하시고, 여기서 우리한테 디테일한 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뭐, 얘가 변곡점이 어디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극대점이 어디냐, 이런 건 우리 못 물어봅니다. X를 못 구하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래 봐야 이게 증가하는가, 아니면은 뭐, X축이 몇 개에서 만나는가 정도일 거라는 거죠.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X랑 코사인 X를 비교하셔도 돼요. 자, 아까 두개다 그리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X랑 코사인 X이기 때문에 진짜 Y는 X랑 코사인 X가 몇 개에서 만나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코사인 X를 먼저 그릴게요. 자, 코사인 X 1에서 출발했겠죠? 자, 여기가 몇이에요? 옳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별로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여기 몇인 거야? 마이너스 파입니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지. Y는 X를 그릴 건데, 자, 일단 당연히 0,0 지날 거고, 1이 될 때가 걔는 몇이야? 1에서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2분의 3점 얼마이기 때문에 1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럼 이전에서 일단 1이랑 만났을 거고, 그럼 교점 몇개 발생했어? 하나 발생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얘는 언젠 거냐면, 이게 마이너스 3점 얼마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찍는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얘랑 절대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이랑 YNX랑 교점이 몇개 발생하는 거야? 얘를 이런 식으로 파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걸 다 넘겨가지고 우리가 극값을 파악하셔서 요 함수 자체를 그린 다음에 뭐 계산을 하시나. 근데 요거는 우리가 못 그립니다. 방금 그려봐서 알겠지만 개형 자체가 그냥 꿀룩꿀룩거리면서 올라간다는 거 말고는 못 구해요. 이건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왔기 때문에 증가할 거고, 그때는 뭐이 0, 우리가 좀 구할 수 있는 좌표를 하나 찍는 거예요, 그냥. 0 집어넣어 주시면은 0, 0, 마이너스 1 되는 건 거니까, 여기 찍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밖에 못 만났겠네. 요 정도 추측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k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건 아마 풀이에는 이 k분의 1이랑 얘를 비교하는 게 있을 건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 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자, 얘 한번 다시 그려볼게. 자, y 프라임. 요런 게 있으면 묶어달랬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묶을 거고요. 자, 미그 하면 뭔 거야? ex 될 거고, 그 다음에 금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옳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얘는 어차피 0이 될 일이 전혀 없으니까, 0이랑 2에서 극값이 가져졌을 거고, 어차피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얘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극 뭐가 발생한 거야? 여기서 극대가 발생한 거다, 그죠? 자, 변곡까지는 굳이 안 구할게요. 금 별로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요 극한값 좀잘 구해주셔야 되고요. 자, 무한대로 가면은 얘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죠. 임마보다 얘가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커진다는데, 이게 0으로 훨씬 가깝게 가기 때문에, 빨리 가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럼 대빠 빨리 무한대로 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0,랑 2,몇을 지나는지 먼저 체크하는 거야. 여기 0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옳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옳지. 한 요쯤 잡을게요. 2의 제곱분의 4예요. 2라고 했어? 애은이? 서울 사람이 그러던데. 자,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극소가 될 거고, 여기서 극대가 될 거고, 1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1로 가면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 거냐면, 무한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극소 찍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면서 극대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점점점점 0으로 가까워진다. 요 정도 그래프는 그려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변곡까지 뭐그 증감도까지 굳이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가 엄청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문제는 꼭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어쨌든 저 2의 제곱분의 4가
이 극대점이 됐잖아요. 내가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뭘 쓰는 거야? 자, K가 만약에 양수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2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한번 그려볼게요. 얘랑 어떤 차이인 거냐면 그냥 함수값이 몇 배 되는 거야? 두 배 되는 거예요. 두 배 된다는 거는 이게 지금 2의 제곱분의 4였으니까 2의 제곱분의 몇이 될 거야?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 두 배 돼서 찍힐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것만 그냥 길쭉길쭉해지는 건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부 다 두 배 돼서 찍힐 거 아니야. 그냥 이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음수면 K가 양수였을 때고 Y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냥 모든 함수값이 몇 배 되는 건 거야? 마이너스 2배가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밑으로 갈 거예요. 보라색과 결국 대칭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배인 거니까 보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k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k배를 한 게 1이랑 만난대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그려놓겠습니다. 여기에서 극대 찍고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점이 지금 뭐였냐면 2,2의 제곱분의 4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k가 돼버리면은 이게 그냥 2의 제곱분의 4k가 될 거 아니야. 이거 이해갔어요? 괜찮아? 진짜죠? 원래 2의 제곱분의 뭐라는 거야? 미쳤나 진짜.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리면은 요 개형인데 여기다 k매버리면 그냥 최대값만 요게 될 거 아니야. 극대값 자체가. 그럼 1이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만약에 y는 1이 여기를 지나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몇 개랑 만나는 거예요? 그치, 실근이 3개를 가질 거고 만약에 여기 극대값이 돼버리면은 몇 개가 되는 거야? 그치, 2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개가 되겠죠. 물론 이건 내가 k가 양수라 생각하고 바로 그린 건 건데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랬죠. 그 다음에 요때도 몇 개인 건 거야? 그치. 근데 이건 y는 1이 될 수가 없잖아. 뭘 그리는 거야? y는 1, 양수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k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k가 양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눈치를 챈 거고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4k라는 이 극대값이 1보다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밑에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1보다는 작다. 2의 제곱분의 4k가. 이렇게 되면은 k가 자 요거 역수로 뒤집으면 되죠. 4분의 뭐보단 작다? 2제곱보단 작다는 거죠. 그럼 0보다 크면서 4분의 2제곱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게 되면은 이 y는 1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성빈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거기서 바라는 거는 k분의 1로 만드는 거거든요. k를 그냥 나눠주시면은 x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이 1을 안 넘긴다는 겁니다. k분의 1 이렇게 해서 아마 풀었을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근데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거는 왜 이래? 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도 그냥 뭐 쟤를 넘겨서 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그냥 함수로 생각하고 x축과의 위치관계를 봤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혼자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이걸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걸 그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조금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얘를 내가 그릴 줄 알기 때문에 뭐 k를 나누거나 아니면 k배가 된 상태를 내가 그냥 그려내거나 1이랑 뭐 교점 부거나 이렇게 상수함수와 이 그래프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내면은 그냥 이 빨간색에서 k분의 1이 그냥 이 위에 있으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k분의 1 자체가 극대값인 2의 제곱분의 4보다는 크면 된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도 뭐 k가 양수라는 가정에서 왜냐면 양수가 아니면 못 만나니까 양수면은 내가 2의 제곱 곱하기 k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 없겠다 그죠?
여기는 2제곱 됐을 거고 똑같이 4분의 2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어쨌든 그래프를 조금 자유롭게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 자, x가 0보다 클때 이건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자, x, ln x가 무조건 x-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0보다 큰 범위 안에서는. 근데 저거는 x가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게 로그 함수가 있잖아요. ln 뒤에 x가 있기 때문에 정의역 자체가 0보다 큽니다.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저게 성립함을 보여래요. 자, 이런 거는 넘겨요. 자, 플러스 1 되겠네요. 자, 요거를 fx라 하겠습니다.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자, 얘의 그래프에서 0보다 클때 최소값이 존재하는지 먼저 보는 건 거예요. 자, f 프라임 x. 자, 얘 미분해 볼게요. 미그 ln x. 그 다음에 금이 뭔 거예요? 옳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겠네. 미쳤나, 진짜. 그럼 ln x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얘 극값이 존재하는데 몇개 존재하는 거야? 하나 존재해요. 그게 어디서 발생한 거야? 1에서 발생한 거다, 그죠? 근데 우리 그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최대 최소할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 안에서 극값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걔가 곧 무슨 값이랬지? 다시, 옳지, 최소값이라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0보다 큰 영역 안에서 극소값이 한개 존재한다는 거고,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값이 되는 건 거야? 최소값이 된다는 거. 여기 1 집어넣어 주시면은 몇이에요? 그치, 0이네, 0. 그럼 얘 최소값이 0이니까, 그러니까 fx가 최소값이 0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그려볼까요? 1,0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얘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겠죠? 그리자지. 자,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건 건 건데, 자, 0보다 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얘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랑 0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결국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가고. 그치.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버려? 1로 수렴해버린다, 그죠? 그럼 여기를 가까이 가고 있을 거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계획이 나오는 건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몇이 되는 거니까? fx의 최소값이 몇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x는 0보다 큰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이 몇이라고? 0이므로, 요게 항상 통할 거라는 거죠.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할수 있고, 다시 말하면은 문제에서 말했던 x, 마이너스 1보다는 이 함수가 늘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존재할 때는 최소값으로 증명해주면 되는 거고, 얘잘 보세요. sin x가 x, 마이너스 x 제곱보다 크냐고 했는데, 얘도 넘기겠습니다.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이걸 fx로 할게요. 얘가 항상 0보다 어때 된다는 거야? 커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요거 fx를 했으니까 얘 미분할게. 얘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 자, 이잘 보시면은 물론 우리가 코사인이랑 ex-1을 그려가지고 두 개를 더한 함수겠네라고 유추는 할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함수예요, 우리가 다루기에는. 자, 그래서 한번더 미분해 볼게요. 잘 봐요. 자, 이거 미분해 보면은 얘 미분합시다. 뭐예요? 마이너스. 그치. 얘 날라가잖아요. 플러스 몇이 되는 건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삼각함수랑 숫자만 남아있을 때는 얘 범위를 꼭 확인해 보세요. sinx는 쉬우나 몇부터 몇까지만 존재하지? 1부터 1까지 거고, 여기다가 2를 더한 게 f2'. A 찍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x에다 2 더해주면 몇인 건 거야?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은 f2'x는 1에서 3, 4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윤서야, 항상 f2' 0보다 어떻단 얘기야? 크단 얘기죠.
얘가 말하는 게뭔 거냐면 f'x가 모든 실수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나는 f'이 뭐 증가하고 말고가 아니라 f'이 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큰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아! 자, 증가하면은 지금 내 범위가 x가 뭐보다 클 때였어? 자, f'0을 구해봅시다. 잘 봐요. 여기 f'x 있죠? 여기 0 집어넣어보세요. 0. 0 집어넣어보면 몇이야? 어머, 0이네? 그 말은 f' 그려볼게, f'이 0,0을 지나고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가한다는 건 내가 알게 된 거잖아요. 2'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모든 구간에서 얘가 증가한다는 거고 심지어 얘가 0,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f'x가 항상 0보다 어떨 거라는 거야? 클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fx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fx 아니 fx가 뭐 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고. 이거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f0을 다시 구해 보는 겁니다. 여기 f0 여기 0 집어 넣어 봐. 몇이야? 어머, 얘도 0이네. 그럼 fx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완전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0,0을 지나면서 올라갈 거라는 건 거예요. 그럼 뭐 x축보다 x가 0보다 큰 거에서 x축보다 크냐? 당연히 크겠죠. 증가만 계속 할 건 거니까. 이렇게 증명밖에 안 됩니다. 아, 윤서야, 그렇게 잘 거면 앞으로 와. 자, 여기 보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증가할 때 부등식 fx를 증명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미분 가능하죠. fa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x는 0보다 큰 구간에서였거든요. 그럼 이 0에서 몇을 지나는지를 먼저 체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음수를 지나버리면은 g 아무리 증가한다고 하는데 항상 0보다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x좌편이 무조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건 거예요. 이거 괜찮나요? 함수값이 중요하고 출발점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내가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는 순서대로 증명을 해낸 겁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자, 나중에 다시 해보시고 27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 자, 이것도 내가 보기 나름인데 2x제곱이 2x+k.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위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런 이상하게 생긴 함수랑 이 상수함수로 비교할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 내가 고르는 건데 무조건 이게 더 편해요. 이런 문제는. 왜냐면 미분하면 간단해지잖아. 이거 fx로 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2x. 자, 미분해볼게요. 얘 미분하면은 이 다항함수가 미분하면 자꾸 사라진단 말이야. 얘는 그대로 있겠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오케이. 2x제곱이 2가 될 때 x는 뭐에서 극값 발생하는 거야? ln 2에서. 얘는 심지어 이제 요 x축입니다.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올라가는 앤 건 거니까 여기 ln 2라는 건 거죠. 극 뭐라는 거야? 그치, 극소구나. 그 다음에 극한만 잘 구해주시면 되죠.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근데 이것도 안 구해도 되겠다. 그냥 구할게요, 그래도. 자, 무한대로 가면은 얘 어디로 가는 건 거야? 그치, 얘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무한대 빼긴 무한대가 이게 동급이 아니라 이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거고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얘 어디로 가는 거야? 옳지, 옳지, 옳지. 자, 그러면은 이건 근데 굳이 안 구해도 이게 모든 실수 전체 구간 안에서 극소값이 유일하게 하나 나왔잖아요, 극값이. 그럼 얘 무조건 무슨 값일 거야? 최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당연히 이쪽으로는 계속 무한대로 가고 이쪽으로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최소값이 돼야 되는 건 거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ln2에서 ln2, ln2 집어넣으면 뭔 거야?
2L n이다, 그죠? 이게 2보다 작습니다. 이게 LNE가 1인데 E가 2.7 얼마니까 얘가 1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1도 안 되는 걸 곱해버리면 2보다 작겠다. 그죠? 그럼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일 것이다. LNE, E-LNE가 뭐 최소값을 가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건 거예요. 아! 얘 앞으로 와. 니 쉬운 일이랑 짝지? 빨리 와, 빨리 와. 자, 근데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뭐였냐면, 이 애가 항상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였는데, K는 그냥 Y는 K, 이게 상수함수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 애인이 보이니? 잘안 보이나 보네. 윤서야, 욕,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어라. 뭐라고? 뭘 숙여? 뉴 앞에 오라. 좀 땡겨라, 이쪽으로. 됐다, 됐다, 됐다. 자, 그러면 K보다 항상 이 함수가 크려면은 최소값만 보면 될 거라는 건 거죠. 이 최소값 E-LNE보다, 왜? 어이구.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보다 항상 K가 어떠면 되는 거야? 작거나 뭐해도 되는 거야? 같아도 상관없죠. 접해도 어차피 뭐 같은 지점 하나, 그 다음에 계속 큰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K가 얘보다만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건저 밑에 깔려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조항수 fx가 루트 x랑 aln x가 있는데 x가 0보다 클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a의 범위가 몇입니까? 자, 2번. 0보다 클 때라는 거는 일단 뭐얘 때문에도 있고요. 저기서는 이제 0,0 빼고만 그려주면 되는 거다. 그죠? 어쨌든 요거 써보면은 루트 x가 aln x보다는 크다는 거고, 뭐 어디서 어디 넘겨보지? 뭐 이거에서 이거 넘길까요? aln x 마이너스 루트 x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좀 짜증나니까 루트 x 마이너스 aln x 그 계속 꾸벅꾸벅거리게 보인다. 자, 요거를 fx라고 하겠습니다. fx는 루트 x 마이너스 a ln x 이렇게 된건 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볼게. 자, 일단 얘는 미분하면 뭔 거야? 루트 x분의 옳지. 알제? 우리 윤서. 이거 미분하면 뭐였지? 이거 미분하면 2루트 fx분의 프라임 x였다 이거, 그지? 맞아, 잘한다. 그럼 요거는 뭔 거야? x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통분하겠습니다. 자, x분의 여기 루트 x 곱해줘야 됐을 거니까 2x로 통분할게요. 그럼 여기 루트 x 됐을 거고요. 어쨌든 여기는 뭐가 됐을 거야? 2a 이렇게 됐겠다. 그죠? 자, 어차피 0보다 큰 구간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얘는 맨날 양수일 거예요. 그럼 너가 루트 x가 뭐가 되는 순간? 그치? 그럼 x가 뭐인 거? 4의 제곱에서 그 값이 발생을 했을 거고요.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 루트 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x축의 방향으로 양수 a인 거니까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여기가 4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극 뭐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보고 있는 구간이 0보다 큰 구간인데 유일하게 극소값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뭐란 얘기야? 최소가 될 거라는 건 겁니다.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구해볼게요. 그래도. 자,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갈때 루트 x 마이너스 a ln x. 얘 양수니까 얘도 지금 계속 무한대로 가고 있을 거고, 근데 얘도 어디로 가고 있는 건 거야? 0으로 됐나 빨리 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얘는 0으로 가고 있고요. ln x는 0보다 큰 쪽으로 갈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앞에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무한대로 가겠다. 그죠? 괜찮지? 자, 그러면은 여기 4의 제곱에서 4의 제곱 넣어볼까요? 넣어보면은 여기 루트 빠져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2a 될 거고, 뭐, 마이너스 a ln 4의 제곱이라는 이상한 값을 가지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양수 ln 2a죠.
사실 뭔지 모르는데 0보다 크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 여기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0으로 갈수록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거예요. 괜찮죠? 그럼 최소되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있겠지. 내가 안 구해도, 그죠?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x 마이너스 a ln x인데, 자, 이거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근데 ln x보다 루트 x가 그래도 얘가 다항함수긴 무리함수긴 하지만 어쨌든 얘보다는 빨라요. 이거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무한대로 수렴하게 될,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이 함수가 0보다는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건거 아니야. 그러면 이 최소값,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내 답은. 여기 최소값이 아까 4의 제곱 넣어보니까 얘였고, 이에만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면 항상 0보다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나 극한까지는 사실상 필요 없는 문제고요, 여기서는. 그럼 얘는 좀 정리해주면은, 뭐가? 1n에서 2를 왜 빼? 아, 이걸 빼라고. 4a 제곱이었죠? 그럼 2a의 완전 제곱이라고 쓰면서 여기 2라고 쓸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2a-2a ln 2a가 되는 건 건데, 그러면 2a-2a ln 2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왜 이렇게 복잡해? 뭐가? 아니, 1-ln 2a 되는 거다, 그죠? 아, 됐네. 이게 0보다 크다는 건데,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수인 거야? 양수고, 그럼 얘도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요. 곱했을 때 양수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ln 2a가 1보다 어때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건 거고, 그럼 2a가 여기 지금 ln log 2죠? 뭐보다 작단 얘기야? 옳지, 옳지, 옳지. 우리 로그 함수에서 로그 보도 싶을 때,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밑이 1보다 크면은 x 쓰시고요. 얘를 그냥 밑으로 하고 얘를 지수로 보내면 돼요. 2의 몇 제곱보다 작다는 거야? 그치. 그럼 8보다 작다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뭐 2분의 1이다. 그럼 감소 함수기 때문에 이 진수끼리는 반대로 비교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돌려지면서 2분의 1의 세제곱 몇이 되는 거야? 8분의 1 이렇게 됐었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얘 지금 ln이라는 거는 로그 2니까 증가함수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로 보내면 그냥 뭐 되는 거예요? 2 되겠네, 2? 윤서 이해 안 갔지? 갔어? 그럼 A가 뭐보다 작다는 거야? 2분의, 그치, A보다 작으면 된다. 근데, 아, 미쳤나, 정말로. 2분의 2보다 작다는 거고, 얘가 또 무슨 수라 했죠? 그치, 그러면은 무작정 작다고 해버리면은 이 조건은 지금 안 되는 건 거니까 0보다 크면서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맞을 거예요. 자, 속도 가서 또. 시윤이 머리 아프나? 어제부터 아팠다고? 약 줄까? 자, 속도 가서 또뭐 하고. 자, 직선 운동에서 속도 가속도. 이거는 수투랑 그냥 완전 똑같은 거를 그냥 복붙해 놓은 겁니다. 수직선 운동을 하는 애는 위치에 x에서 뭐 ft일 때. 왜냐면 수직선이기 때문에 x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좌표를 그냥 x축이라 생각하면 수직선일 때. 자, 이 위치를 잡을 때이 시간에 대한 변수를 쓰게 되는 건 거죠. 어쨌든 t라는 시간에서 위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이 애가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은 얘를 뭐 하면 됐었어? 미분을 하면 됐었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다음에 가속도 구하고 싶으면 아, 이건 안 했죠. 가속도는 했나? 수투에서? 했지. 아, 한번더 미분이라고 했었지 그때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VT라고 하고 V 프라임 T라 썼었죠. 그러면은 얘는 뭔 거야? 그치, 우리는 그냥 F2 프라임 T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건데, 사실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는 얘예요. 평면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차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수직 운동을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진 않잖아. 일로도 가고, 졸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여러 군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평면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옛날에, 아, 옛날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그 매개변수를 미분하는 방법 하면서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때 이거를 좀 다뤘었습니다. 그죠? x도 t에 대해서 설명돼 있고 y도 t에 대해서 설명돼 있는 건 거예요. 이걸 평면 운동하는 어떤 뭐 개미가 있다고 할까요? 자, 개미는 근데 또 직선 운동밖에 안 한다대? 맞나? 아, 몰라. 아니, 개미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지금 2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어서, 개미가. 아니, 맞지 않나? 봐라, 윤서가 맞다잖아. 진짜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벽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게 다 세상이, 이건, 밖에 없는 줄. 몰라. 완전 평면에만 있는 애인 거지. 아, 모르겠다. 자, 찾아봐, 수빈아. 자, x는 ft랑 y는 gt로 나타내어질 때 시각 t에서 점피의 속도와 가속도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수빈이가 걸어간 길이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괜찮나요, 이거? 괜찮죠? 얘가 이제 여기 집에서 이제 학원까지 올거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고 칩시다. 그럼 수빈이의 어떤 t라는 지점에서의 위치를 나는 뭐라고 표현해달라면은 좌표 평면이 있었다고 쳤을 때 x축에 있는 좌표랑 y축에 있는 좌표를 다 얘기해줘야 수빈이의 좌표가 나오는 건거 아니야. 이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수빈이의 t에 대한 좌표를 설명해주려면은 x도 필요하고, 왜냐면 얘가 1로 움직이는 그 t에 대한 위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수직 운동을 하는 위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요렇게 따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까지 괜찮아요? 그럼 속도를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것만 있을 때는 그냥 얘만 미분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수빈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가 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속도와 수직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는 건 겁니다. 이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얘대로 미분해 줘야 되고, 그럼 x축으로 움직이는 그 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그쵸. 이건 어쨌든 수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니까. 자, y축으로 1로 움직이려는 그것에 대해서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g't 이렇게 되는 건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움직였을 때 여기로 움직이는 힘도 있고 여기로 움직이는 힘도 있는 건거 아니에요. 그걸 따로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괜찮죠? 어쨌든 요게 각각의 속도가 된 건데, 그럼 내가 얘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속도를 뭐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냐면 순서상으로 표현하기로 한건 거예요. 그래서 수빈이의 t에서의 속도는 f't,g't가 되는 건 겁니다. 얘 각각 미분해 가지고 x 자리에 얘 쓰고 y 자리에 얘 쓰면 되는 건 거. 이게 속도예요. 괜찮아요?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있고 y축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있다는 건 겁니다. 자, 얘는 속도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자, 속력이, 우리가 이제 그 중학생 때는 속력 구하라고 하잖아요. 속도는 이제 벡터라서 방향성이 있는 거고, 얘는 그게 없는 거죠. 방향성이 없고, 그냥 속도 크기가 얼마냐. 그러니까 굳이 얘기해보자. 그치,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속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절대값 씌운다고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얘가 움직이는, 움직이는 이 순서쌍의 크기를 내가 얘기해줘야 되는 건 거야. 그치? 자, 순서쌍의 크기를 얘기해볼게요. 순서쌍 크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좌표를 생각해봅시다. 이건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하는 건 건데 의미상 이런 거예요. 자, 이거의 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면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얘기할 겁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를 이 순서쌍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멀면 멀수록 크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속력을 구하라는 거는 그냥 앞에서처럼 이거 절대값 이게 아니라 이 순서쌍 전체의 크기를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f't의 전체 제곱 더하기 g't의 완전 제곱. 이게 속력이에요. 수빈이의 속력은 이건 겁니다. 자, 그럼 가속도 구해볼까요? 가속도. 여기다 쓸게. 가속도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가 지금 위치 함수인데, 위치 함수 미분해서 속도 다 했어? 내한테 찍어서
가자. 이렇게 찍어놓고, 찍어서 보내놓고 가자. 얘가 속도 함수인데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x값, y값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를 내가 표현할 때도 x 따로 있을 거고요. f2' t. 이게 이제 x에 대한 가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가속도도 따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g2' t. 그래서 이게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속도를 얘기할 때도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자고 약속을 하는 건 거고, 가속도의 크기. 얘를 물어보게 되면은 또이 순서상의 크기를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얘기해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풀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자, 직선 운동은 우리 수트에서 많이 했고요. 대신 함수만, 다항함수가 아니라 저런 초월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하니까 또 떠올랐는데, 저기 뭐야. 수트에서는 x는 ft, 그 다음에 속도는 뭐 f't, 그래서 vt, 그 다음에 가속도는 f2't가 아니라 v'p라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번 미분하는 이게 도함수라는 거는 이 미적분에 있는 건, 이 미적분에 있는 내용이라는 건 거고, 근데 미적분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가끔씩 모의고사 얘기하는 겁니다. 다항함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 다항함수는 수트에서 다루는 내용 아니야, 그죠? 근데 굳이 미적분에서 다항함수에 대한 문제를 나한테 냈다는 거는 이제 변곡점 문제를 냈다는 건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번 미분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변곡점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뭐 변곡점을 그 대상으로 해서 낸 문제가 아니면, 그리고 그거를 대상으로 낸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막 예쁜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게 아니면은 이 변곡점에 대한 문제를 나한테 내고 싶다. 그러면은 다항함수를 가지고 나한테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 다항함수는 뭐 3차 함수, 4차 함수가 다겠죠. 근데 3차 함수는 우리가 애초에 대칭 함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변곡점이 내가 뭐 미분 두번 해가지고 찾지 않아도 대칭성으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수직선이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거일 때 T는 2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주세요. 얘는 그냥 미분하면 되지. 자, 속도 함수 구해볼게. 저거 미분하면 뭔 거야? 2의 t제곱 플러스 2t. 그치.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자, 가속도도 바로 구하겠습니다. 얘 미분하면 되죠. 2의 t제곱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는 건 거죠. t는 2에서의 점 p의 속도. v2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 2 집어넣으면 되겠네. 2의 제곱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4가 될 거고, 가속도도 그때의 가속도를 구해라. 2의 제곱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자,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X는 이렇게 움직이고 Y는 저렇게 움직인다는 건가? 예요. 너도 일로 와. 빨리 와. 자, T는 2분의 파이에서, 그다 들고 와서 여기서 풀어. 2분의 파이에서의 점 P의 속도와 속력. 자, 일단 속도를 구해볼게요, 속도. 깜짝이야. 자, x가 있고 y가 있죠. 평면 운동할 때는 순서상으로 기입하기로 했고요. 얘 미분해서 x 자리에 써주면 됩니다. 속도 쓰고 있는 거예요. 제 미분해봐, 뭔 거야? 1, 그 다음에 플러스 2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사인 2t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일단은 x축으로 움직이려는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y는 뭔 거예요? 1, 마이너스 2, 코사인 2t. 이게 속도고요. 그냥 t라는 시간 안에서. 근데 얘는 2분의 파이에서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은 순서상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2분의 파이 넣으면 사인 파이 되고 그냥 0 돼버리겠죠. 몇인 거야? 옳지.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라는 거예요. 2분의 파이 넣어주면은 뭐 오케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속력은 뭐냐면 속도의 크기라 했죠. 이 순서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몇인 거야? 그치, 이게 다고요. 자, 4분의 파이에서 점 P의 가속도. 자, 가속도 함수 구해보겠습니다. 자, 가속도 얘 미분할게요. 얘 미분하면은 뭔 거야? 4코사인 2t 이렇게 되겠다, 그죠?
남자 예미분 하면 뭐예요? 4 사인 ET. 오케이. 자, 4분의 파이 집어넣어 봅시다. 가속도, 이때 가속도 구하랬으니까 4분의 파이 넣으면은 뭔 거야? 옳지, 옳지. 그 다음 여기 4분의 파이 넣으면 뭔 거야? 옳지. 이게 가속도인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루트 16 되는 거니까 몇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저 꺼줘.